자,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의 미스터로 시즌3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미스터로 시즌3가 시청률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이 17.3%를 찍었고요. 그리고 평균이 16.6%를 찍었거든요. 시청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나 TV조선의 그동안의 오디션 시리즈로 보면요, 첫 방송의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이에요. 왜냐면요, 미스터트롯 시즌2 같은 경우는 28.7%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미스터트롯 시즌2 같은 경우는 20.2%. 그렇기 때문에 16.6%는요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시청률을 찍었지만 이 시청률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숨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이고, 그렇지만은 다른 지금 타 방송보다는 뭐 엄청나게 높은 시청률이라 대박이 나긴 했는데, 16.6% 최고 시청률 17.3%가 갖고 있는 숨은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어제 같은 시간대에 밤 10시에 JTBC의 싱어게인3를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장르는 달라요. 이쪽은 트롯이고 여기는 발라드나 타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9회 방송을 했었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은요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률이 높아져요. 왜냐? 실력 있는 참가자만 남고 더 긴장되는 이렇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오디션 같은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률이 상승 곡선을 타는 게 일반적인데, 어제는요 싱어게인이요 이제 미스터트롯 시즌3와 같은 시간대에 했기 때문에 지금 싱어게인 시청률이 낮아졌어요. 여기 보이시면요, 전주는 7.6%로 그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왔는데 어제는 시청률이 떨어졌어요. 1.3%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미스터트롯 시즌3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시청률을 빼앗긴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미스터트롯 시즌3 입장에서 보면요, 높은 시청률을 찍었지만은 싱어게인이 없었다면은 16.6, 17.3보다도 더 높은 시청률을 찍을 수도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숨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싱어게인3가 이제 9회 방송, 어제 방송이 9회 방송이거든요. 보통 12 부작으로 이렇게 오디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싱어게인3가 끝난다면요, 지금 목요일에 밤 10시에 미스터트롯 시즌3는 더 높은 시청률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지금 3회가 남았으니까요, 싱어게인이 3회나 4회, 5회 이렇게 가면은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중반부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더 높은 시청률을 찍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또 다른 의미, 숨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제는요 1대1 데스매치로 8개 대결에 이제 16개 무대가 펼쳐졌는데, 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관심을 가졌던 참가자는요 오유진하고요 김소연이었었어요. 자, 어제 이렇게 맞대결을 펼쳤는데 모두 이제 올하트를 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갔는데, 어제 16개 무대 중에서요 가장 화제를 끌었던 참가자는요 이 참가자예요. 빈예서예요. 지금 빈예서가 난리가 났어요. 정말 노래 잘한다, 숨은 인재다, 진감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댓글이 난리가 났고요. 지금 유튜브의 이 영상, 모정 영상의 조회수가요 오전까지만 해도 11만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조회수가 지금 급격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26만을 찍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댓글도요 칭찬 일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요 어제 이렇게 업로드 된 영상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1위는요 빈예서의 모정이에요. 모정 26만을 찍고 있고, 오전까지만 해도 11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26만으로 급격히 지금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고요 다른 참가자들의 영상의 조회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노규리는 어제 탈락을 했는데 엄마리랑이 12,000 밖에 되지 않아요. 1.2만.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참가자는 이제 진혜연이지 않습니까? 시절 인연을 불렀는데 조회수가 6만 1000이에요. 이 미스터트롯 시즌2에 참가하기 위해서 국악 전문 고등학교를 자퇴를 한 거예요.
이 국악을 계속하게 되면 트로트 맛을 낼 수 없다라고 해서 자퇴를 했는데 어제 굉장히 멋진 무대를 꾸몄고요. 진혜연도 이 관심을 끄는 참가자가 된 거예요. 부각된 참가자 중에 하나다. 그동안에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던 참가자인데 진혜연도 관심을 끌었던 참가자고요. 조회수도 역시 많아요. 6만 1000이고요. 그리고 이시연 같은 경우는 김호중의 사촌 누나인데 탈락했어요. 시청률이 많진 않네요. 그리고 그리고 신수지가 리듬 체조의 국가대표지 않습니까? 백만석이 장미가요. 리듬 체조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호흡을 전혀 끊기지 않아요. 호흡이. 이 영상은 조회수가 6만 2천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요. 나영의 간대요 글쎄요는 4만 5천. 윤서령은 탈락했어요. 2만 7천을 찍고요. 사랑님이. 그리고 관심을 끌었던 김소연의 해바라기 꽃은요. 5만 2천 찍었어요. 비교적 많지는 않네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절 인연이 6만 1천. 이게 조회수가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유진이 돌판매가 9만 1천을 찍어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나 모종보다는 26만이기 때문에 2.5배 정도 이제 많은 거예요. 모종이. 그리고 김예은은 수빙수와 대결을 펼쳤는데 하트가 12개의 동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 투표를 해서 7대 6으로 김예은이 올라가고 수빙수가 떨어졌는데 영상은요. 수빙수 영상이 더 인기예요. 4만 6천. 그리고 김예은의 당신의 눈물은 14,000 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는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스터 김현우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좀 심사에 좀 공정성이 없지 않았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뭐 그건 그거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성악가 출신인 복지훈하고 김수가 대결을 펼쳤는데, 복지훈이 승리를 했어요. 이 무대도 멋진 무대였습니다. 고음을 이렇게 높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트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로트 오페라예요. 그래서 그런 무대, 이 무대도 5만 3천을 찍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빈예에서의 모정의 무대가 26만을 찍은 거예요. 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댓글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순위는 1위는 빈예서, 2위는 복지은, 3위가 오유진, 4위가 김소연, 오이가 고아인. 이렇습니다. 이 개인 생각이에요. 댓글이 이렇고요. 남자는 박서진, 여자는 빈예서. 최고 감성 가수다. 감동이었다. 다른 가수들과 비교할 수 없다. 라는 이런 댓글이 나왔고요. 교정을 하면 이 치아를 좀 교정을 하면은 김연아급이다. 라고 이렇게 미모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최고였다. 진이다 예서양. 이렇습니다. 빈예서 노래 듣고 있었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 예서양 응원합니다. 탑7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진짜 천재다. 천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가인 김태현을 능가하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통틀어 최고 같습니다. 엄청난 칭찬 댓글이 선풀이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제 16명의 참가자 중에서 최고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참가자는 빈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댓글이 난리예요. 빈예서 최고다. 빈예서 공주님 응원합니다. 빈예서 무다가 최고였습니다. 자, 모정 처음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노래를 잘하는지 눈물이 펑펑 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고요. 이미자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댓글도 많이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역 가수가 아니라 신선했습니다 라고 이런 댓글도 있고요. 댓글이 엄청나요. 어린애가 너무 잘합니다. 할머니가 키우신 것 같은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인 이제 모종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스터 김현우는 모종을 듣고요 빈예서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어제 깊은 감성을 담은 무대를 꾸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자, 오늘 뉴스 장터는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의 미스터로 시즌3의 첫 방송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시청률이 대박이 났는데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았지만 특별한 의미,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참가자 중에서 최고의 화제의 주인공은요. 빈예서라는 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과연 2회나 3회 방송은 또 어떤 화제성을 불러올지, 또 시청률 어떻게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TV조선의 미스터로 시즌3의 첫 방송을 정리하고 좀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